개그맨들이 사는 세상, 이 개새의 정몽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개그맨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잘생기고 이쁜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개그 세상은 어떨까요? 잘개새 함께 보시죠. 하하! 철수야! 철수야! 놀자! 철수야! 우리 밥 먹자! 어? 기다려! 잘했어! 철수야! 사람들하고 생활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돼. 내가 한글 알려줄게. 자, 따라해봐. 가. 아. 해봐. 가. 아. 아니. 아. 앞에 저 여자 어때? 가. 그렇지. 잘했어. 철수야, 나 빨래 넣는 것 좀 도와줘. 이 끝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털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일부러? 철수 너! 여기 늑대가 있다고? 어? 어, 철수! 여기 있었구만! 늑대 자식! 아, 하지 마세요! 우리 철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비켜! 더러운 늑대 자식! 잘 계세였습니다. 여기 더 어마어마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앞상황, 이들이 하면 어떨까요? 어개새 함께 보시죠. 철수야! 철수야! 우리 철수 밥 먹을까? 자, 기다려! 기다려! 다 뺏길 뻔했네. 철수야, 네가 말을 잘 못해서 말을 못 알아듣나 본데 내가 말을 가르쳐줄게. 어? 자, 이게 뭐야? 밥!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밥! 밥밖에 몰라? 이거는? 오모가리 김치찌개. 이거 강남에 진짜 잘하는 데 있어. 어, 먹고 싶다. 나도! 이거 내 손이야. 진짜 혼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빨래를 빨리 널고 먹으러 가자. 어? 그럼 되겠지? 자, 잡아. 자, 같이 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더? 이게 뭐야? 뭐? 여기 늑대가 있다고? 귀염둥이. 뭐야? 두 마리였어? 우리 철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너 뭐야? 너 말하는 늑대지! 뭐? 늑대지? 어? 아, 진짜! 어, 무서워! 내 발! 잘 계세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어정쩡한 개그맨들입니다. 이들의 개그 세상은 오직 노력, 노력, 노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개세 함께 보시죠. 철수야! 철수야! 놀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으르렁대? 기다려! 기다려! 왜 지금 앞에? 기다려! 다려줘! 다려줘! 잘했어. 배고파. 배고파? 그럼 한글 공부만 하면은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자, 따라해봐. 이거는 밀가루. 그럼 이건 달걀. 그럼 우유. 이거 세 개를 합치면은 빵이 되는 거야. 어, 진짜야. 이렇게 불로 이걸 자 구우면은. 아... 빵! 여기 늑대가 있다고? 빵! 여기 있어, 그만! 철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저, 이 더러운 늑대 자식! 간다! 이야! 따!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어? 괜찮아! 뭐야, 왜 사냥꾼이 계속 나와? 이 개그맨들이 사는 세상, 이계세의 정범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개그맨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잘생기고 이쁜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들의 개그 세상은 어떨까요? 잘계세 함께 보시죠. 오빠를 위해서 청소를 해야겠다. 드디어 결승전! 샌드맨이랑 쳐야겠다. 멋있어. 목말라. 아, 물 줄까? 어. 여기. 멋있어. 섹시해. 저건 더러워. 오빠, 내가 펀치 훈련 도와줄게. 좋았어. 아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헛, 헛. 욱신욱신 볼주먹 이어라. 역시 대단해. 오빠, 체중 조절하려면 닭가슴살 먹어야 돼. 이것만 먹어야 돼. 뜨거우니까 내가 시켜줄게. 자, 먹어. 갑자기 배불러. 어? 오호라. 네가 내 상대로구나. 자, 씨. 절로 안 가, 이제. 오. 좋아. 뭐야? 둘이 일부러? 자, 선수 준비! 라운드 원, 더 파이트! 자, 빠하! 승! 오빠! 오빠! 적군! 꼭 이겨서! 쯔! 너한테 프로포즈 해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오빠는 이미 나의 챔피언이야! 사랑해! 소라야! 잘 계세요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더 어마어마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앞상왕 이들이 하면 어떨까요? 어개세 함께 보시죠. 아, 오빠를 위해서 청소 깨끗하게 해야지. 드디어 결승전이네. 샌드백이나 쳐야겠다. 오빠! 어? 나야! 또 너야?
나 맨날 헷갈려. 에이, 오빠 힘들지? 내가 파트너 해줄게. 알았지? 자, 자, 해봐봐. 간다. 에프트. 하여튼, 지금 몇 개 했지? 두 개. 지옥 훈련이구먼. 나 목말라. 오빠 물 줄까? 아니, 콜라. 어? 없으면 사이다. 알았어, 오빠. 자. 자, 오빠. 네? 오빠, 오늘은 오빠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응? 닭가슴살을 먹어야 돼. 자, 이만큼만 먹는 거야? 알았어. 잠깐만, 이거 뜨거우니까 내가 불어줄게. 미안, 나도 모르겠구만. 괜찮아, 나도 이런 적 있어. 그럼 내가 다시 불어줄게. 미쳤나봐! 너 뭐 하는 거야! 오빠! 뭐야? 푸드파이터야? 오호라! 네가 내 상대로구나, 어? 야, 묵직해! 야, 묵직해! 아니에요! 승! 민경아, 내가 이겨서 너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 반지. 너무 이쁘다, 오빠. 고마워. 사랑해. 승! 나 또 이겼어!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나도 밥! 밥! 어게세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어정쩡한 개그맨들입니다. 이들의 개그 세상은 오직 노력! 노력!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개세! 함께 보시죠. 오빠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어야지. 드디어 결승전이다. 무조건 연습뿐이야. 발 있으면 안 돼. 멋있어. 오빠, 땀나는 것 좀 봐. 모자 좀 벗고 해. 괜찮아, 연습 중이야. 모자 좀 벗고 해. 괜찮다고 했잖아. 미안해, 오빠. 좋았어. 자, 내가 도와줄게. 좋았어.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신나게 음악 틀고 할까? 좋았어. 알았어,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미안해. 아니야, 덕분에 그래도 땀이 좀 난 것 같아. 그래? 콜라라도 좀 먹어야 되겠어. 오빠, 콜라 몸에 안 좋아. 물 마셔. 아이씨, 알았어. 오잉? 됐어. 콜라 안 먹었지? 오이씨. 오호라, 네가 내 상대구나. 자, 선수 준비! 라운드 원, 파이트! 이 나갈 뻔했어. 아이씨. 가자! 너무 세게 맞았어. 상대방이 세 명으로 보여. 간다. 마지막이다! 안 돼. 이대로 지는 건가? 재우가. 아버지. 일어나라.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요. 재우가! 할아버지! 도대체 네 생각에 몇 명이 나오는 거야? 할아버지! 방수!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반지! 회사! 이분까지! 동무! 힘내라! 네가 챔피언이야! 이 개그맨들이 사는 세상, 이 개세의 정봉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개그맨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잘생기고
이쁜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개그 세상은 어떨까요? 잘 계세, 함께 보시죠. 아버지, 저 정략 결혼 따위 하지 않을 거예요. 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요. 소라 씨. 화들짝. 근지 씨 왔어요? 소라 씨, 생일 축하해요. 생일인데 빈손으로 와서 미안해요. 아, 됐어요.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래도 준비한 게 있어요. 눈 좀 감아볼래요? 괜찮은데. 소라 씨!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라라! 미투! 지금 정략 결혼 상대인 날 두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예? 저 거지 같은 놈 뭐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아, 네가 도대체 소라 씨를 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 네가 도대체 가진 게 뭐가 있어? 있구나. 와. 아이씨. 저 소라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좋아, 그럼 이 다리 사이 밑으로 기어봐. 그럼 내가 물러나지? 그듯이 안 돼! 소라 씨! 소라 씨를 위해서라면 이깟 무릎 얼마든지 꿇을 수 있어요. 당신에게만. 어? 소라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근지 씨! 잘 계세요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더 어마어마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앞상황, 이들이 하면 어떨까요? 어개새, 함께 보시죠. 싫어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이모, 여기 갈비찜 떨어졌어요. 저예요. 아, 또 민경 씨예요? 그나저나 민경 씨 생일인데 이렇게 음식만 축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영기 씨가 와준 것만으로 난 행복한걸요? 아,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눈 감아봐요. 겉절이 먹었어요? 몰라요. 나 온 생일이어서 한껏 못 부렸는데 어때요? 민혁 씨, 숨 차요? 네. 먹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졌으면 먹어요. 근데 저한테는 먹어보란 말도 안 하네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기분 상했다면 먹어요. 민경 씨, 지금 정략 결혼 상대인 날 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이 거지 같은 놈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겉절이 먹었어요? 아우. 와. 아무튼, 야, 네가 민경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그래. 그럼 이 다리 사이 밑으로 기어봐. 그럼 내가 물러나지? 영규 씨. 영규 씨. 와. 영규 씨. 뭐야? 영규 씨. 어게세였습니다. 여기 또 다른 종류의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어정쩡한 개그맨들입니다. 이들의 개그 세상은 오직 노력, 노력,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개세, 함께 보시죠. 싫어요. 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요. 스트레스 받아. 민희 씨다. 놀래켜 줘야지. 살금, 살금, 살금. 내 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보다 미안해요. 민 씨 생일인데 빈손으로 와서. 아니요. 선물 있잖아요. 예? 여기. 민 씨. 아, 정말 불꽃 같은 키스했어요. 저 오늘 생일이라 더 예쁘게 꾸며봤는데 어때요? 너무 이쁜데요? 어디 가요? 너의 눈, 코, 입날 만지던 그 손, 길, 작은 손톱까지. 아! 미희씨! 아니, 정략교로 하늘 사람마다 왜 이래? 세 번째야 지금 벌써. 야, 뭐야 너? 민씨, 놔주세요. 제가 다리 밑으로 기다려요. 하지마, 지겨워, 하지마. 아, 예?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 에잇! 에잇! 왜 이렇게 못 맞춰요? 이번엔 꼭 맞출 거야! 뭐야? 아니, 좀비였어! 에이, 안 되겠다! 받아라! 에이! 아니, 도대체 니들 뭐야?